오승근 씨에게 히트곡을 안겨준 1등 공신이 한 분 더 있습니다. 바로 아내인 고 김자옥 씨인데요. 아? 자, 오승근 씨는요, 1968년 그룹 2ACE로 데뷔를 했다가 1984년에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았는데 그만 거액의 빚을 떠안고 사업을 접게 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때 슬럼프를 깨고 다시 가수로 컴백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아내 김자옥 씨였던 겁니다. 그리고 아내의 끝없는 믿음과 응원을 받은 오승근 씨는 2001년에 있을 때 자리로 17년 만에 가수로 성공적인 재기를 했고요. 그 뒤 2012년 9월 앨범을 준비하던 오승근 씨는 내 나이가 어때서의 데모곡을 받았지만 이 노래가 나오고 맞을까라는 의구심에 한동안 차 안에 데모 CD를 그대로 방치했는데요. 세상에. 며칠 뒤 김자옥 씨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별 생각 없이 이 노래를 틀었고 김자옥 씨는 따라 부르기 쉽네.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를 수 있겠다 라며 남편에게 이 노래를 강력하게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정말 아내의 말처럼 이 노래는 각종 트로트 차트 1위 석권은 물론 큰 사랑을 받게 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승근 씨는요, 아내가 떠난 후 활동을 많이 못했는데 애창곡 1위에 올라 깜짝 놀랐습니다. 아마도 집사람이 가면서 저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 거라 생각해요 라며 감사의 소감을 전했다고 합니다. 사랑해요. 수고 많았어요. 아빠, 편히 자요.